말아야 돼. 어때요? 그쪽 목숨 걸어볼래요? 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목숨?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참 이러지 마라. 아이고. 우리 강석이 저렇게 된 거 다 얘 그 무서운 팔자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는 안 된다고 했잖아. 하나야. 어떤 상태인 거냐? 장이 심하게 파열돼서 수술 중입니다. 너하고 결혼하겠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강석이 저렇게 되진 않았어. 아, 그만하라니까. 어떻게 그만해? 우리 강석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 우리 강석이 그렇게 쉽게 죽을 놈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는 안 된다고 했잖아. 사람은 절대 팔자 도망은 못하는 거라고. 신혼여행길에서 남편 잡아먹은 팔자니까 결혼 사흘 남겨놓고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너무하시네요 사부인. 뭐가요? 뭐가 너무해요? 아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이게 너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두 분도 괴로우시겠지만 우리 다나도 지금 누구보다 힘든 상황 아닌가요? 힘들면요? 힘들면 우리만 하겠어요? 사경 헤매고 있는 자식도 우리 힘들면 하겠냐고요? 그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모진 말로. 어머니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 하세요. 듣겠습니다. 다나야 전 괜찮아요 어머니. 더 하셔도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왜 헤어지라는데 그렇게 고집들을 부려. 헤어지랄 때 헤어졌으면 오늘 같은 일은 안 생겼을 거 아니야. 고비가 있긴 했지만 수술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아니 그럼 생명에는? 워낙에 출혈이 심했고 또 수술도 쉽지 않았으니 경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죽진 않는 거죠. 그렇죠. 꼭 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예. 할머니, 어쩌다가 이런 일을 또 겪노? 세상에 태어나 잘못한 일이라곤 하나 없이 산 착하디 착한 네가. 내 운명 때문이면 어쩌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운명이 무지러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면. 왜 그런 몹쓸 생각을 해? 그저 좋은 일 앞에 두고 크게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너하고 저 사람 결혼해서 너무 잘 살 것 같으니까 그 못된 누군가가 저 잠시 시기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나 저 사람 처음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 무슨 말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날 괴롭히는 나쁜 사람인 줄만 알고 그쪽 목숨 걸어보겠냐고.
내가 그랬어. 어쩌다 그런 심한 말을. 내가 그랬어. 그쪽이 원하는 걸 갖고 싶으면 그쪽 목숨 걸어보라고. 저 사람 목숨 달라고. 내가 그랬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다나야. 부부의 인연으로 묶이려면은 목숨도 걸어야 하는 것이라서 그랬던 거라고. 사람을 연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목숨도 걸어야 할 만큼 절절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지만은 그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 거라고. 그럴 거야, 다나야. 그거야. 다른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못 깨닫는 겁니까? 뭐 머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됐다면서요. 워낙에 출혈이 심했던 터라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상태로서는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저 상태로 계속 저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뭐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저 상태로 몇 년을 가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아, 여보. 엄마. 여보. 아, 정신 차려. 관할 교통계에 알아보니 범행 차량이 대포차라고 합니다. 대포차라니. CCTV에 찍힌 넘버가 등록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 대포차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단순 대포차가 아니라니. 돌발 사고일 경우 스키드 마크가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고의 경우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든요. 그럼 누가 작정을 하고 그랬다는 거야? CCTV 분석 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과속으로 달려와서 이강석 씨를 치고 거의 같은 속도로 도주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도주 도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닐까 해서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고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광석 걔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거야? 하필이면 왜 이런 사고에 힘을 내들어? 아 단순한 사고였으면 이렇게 심하게 다치지도 않았을 텐데. 아 참. 김선태를 만난 다음에 이런 사고를 당하셔서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엔 얘기했냐? 그게 좀 괜한 의심의 경우에 김선태를 더 자극하는 게 아닐까 해서. 다나야. 네, 할아버님.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넌 저 사람 사람이다. 저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네 인생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안다. 그래서 너에게 아픈 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아마 어제 진아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다. 사정을 설명드리고 노인네 촌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다. 진화 묘에서 처 하다나라는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 오래전에 그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 왕쾌대기를 진심으로 빈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 이제 너도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진아에 대한 마음을 지우거라. 온전하게 저 사람 사람으로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오빠, 나 벌 받는 거야? 오빠 있고 그 사람한테 가겠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날 버리고 갈 수 있냐고 오빠 화내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어쩌면 내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오빠에 대한 기억들이 내 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벌을 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야 해? 이제 이 세상하고 인연 끊고 편한 대로 간지도 모르는데 오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나한테 돌아오게 해줘. 오빠, 나 이제 정말 오빠 다 잊을 거야. 그래서 나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그 사람 깨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떠나버리면 그 사람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니까. 오빠한테 마음 나눠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빠, 나 죽었어도 오빠 곁에 가지 못할 거야. 내가 죽어서 곁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 지금쯤은 의식이 돌아와야 하는데 그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그럼 제 운명을 주관하시는 신이 계시다면 들어주세요. 제 운명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면 한 남자의 여자로 살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는데 그 운명을 거스르려고 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했고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라면 네, 멈추겠습니다. 욕심이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제 운명에 졌다고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니 맹세하죠. 이 사람만 이 세상으로 돌려놔 주신다면 다시는
다시는 이 사람의 여자로 살겠다는 꿈 꾸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아야 살려주겠다고 하신다면 네, 그러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에겐 죽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제 목숨과 바꿔주세요. 다시는 이 사람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수고했다, 아들. 응? 죄송해요, 아버지. 아, 임마. 그럼 죄송해야지. 너 엄마랑 나 골천먼저도 심장이 내려앉았다 올라붙었다 그랬다. 엄마, 너 죽으면 따라 죽으려고 그랬어. 너 없이 내가 뭐하러 사나. 그랬어, 감사가. 아이고, 참 멀쩡히 살아온 엄마한테 죽었습니다는 소리 뭐하래. 네 엄마가 이렇게 사오정 짓을 한다. 야, 이제 좀 됐다. 됐어. 됐어, 이제. 오빠. 오빠 때문에 기절하고 그런 거 아니지? 응. 안 했어, 기절. 착하다, 우리 애주. 임마, 그래도 우리는 누워서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지만 얘는 지금까지 중환자실 앞에서 꼬박 날밤 새면서 너를 지켰다. 넌만 쭉 누워 있었으니까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이놈아. 네. 얘가 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미안하단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좀 자리를 좀 비켜주자. 아, 싫어, 싫어. 나 강석이 얼굴 더 보고 있을 거야. 아이고, 참 눈치 좀 있어라, 이 사우종 여사야. 내가 입주사에 심하게 떨었나 봐요. 당신 긴장시켰다는 말 너무 많이 했더니 미안해요. 놀래켜서. 미안해요. 당신 울리지 말아야 했는데. 그 순간에, 사고 나는 그 순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 저 여자 울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울게 하지 않을게요.
편히 누워서 자고 싶지 않아요? 올라와도 되는데. 네? 할머니. 응. 오셨습니까? 누워 있어요. 아닙니다. 병원에서 붙들어둬서 그렇지. 멀쩡합니다. 병원밥 입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반찬 몇 가지 해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응, 택시 타고 왔어. 오빠들하고 같이 오시지 않고요. 아이, 퇴근하고 병원 들려서 들어온 사람들더러 다시 가자고 하기 그래서 나 혼자 왔어. 아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었어. 내 운명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면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그러니 살려만 달라고. 그런데 거짓말처럼 정말 그 순간 저 사람이 눈을 뜨는 거야. 이 일을 또 어쩌노. 내 맹세 때문에 저 사람 살아난 거지?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눈을 뜨는 순간 처음으로 우리 운명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무섭고 두려웠어. 나 어떡하지, 사모 씨? 오빠 많이 좋아졌어요. 그만해주러 일부러 나온 거예요? 전화로 해도 되는데. 그쪽도 계속 병원에 있어서 피곤했을 텐데 뭐하러 나와요. 어서 들어가서 쉬어요. 어서요. 보고 싶어서요. 갈게요. 이혜주 씨. 누구세요? 그냥 조용히 가자.